친환경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부들의 특별한 장터가 열렸습니다. 소비자와 농부가 직접 만나 건강한 먹을거리로 소통하는 올바른 농부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단호박이 알차게 연그렀습니다. 여름 제철 채소로 인기가 좋은 단호박은 올해 수확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작황은 그럼대로 괜찮은 편이에요. 올해는 장마가 좀 길고 해서 좀 뭐 품질 같은 거는 뭐 큰 변동이 없는데 이 숙성할 때 이 기간이 좀 힘들었죠. 그런데 고봉수 씨의 600여 평 밭에 잡초가 가득합니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이 잡초가 가장 무성할 때랍니다. 어때 그 친환경을 하려 그러면은 그 이 포장재 하고 이 제초제를 쓰면은 안 됩니다. 제초제를 안 하고 그냥 저 일반 그저 우리가 사람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이 잡초 자라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이 잡초가 많이 난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소비자님께서. 친환경 농법으로 정성껏 길러낸 단호박. 저장고에서 숙성 기간을 거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여름 채소로 소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꼭지 부분이 있어서 꼭지 부분이 완전히 말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썩음들 수 있는 그 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 이걸 말리는 과정이고 또 이 숙성이라는 것은 한 최소 10일? 그럼 한 15일 이상이 돼서 그때 출하해야 그 이 당도가 올라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도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이 단호박이. 친환경이라는 자체가 그 일반 농산물하고 경쟁을 하는 자체는 그 품질 면에서 조금 그 열악한 환경이 저 안 좋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먹고 계속 찾아주시면은 어쨌든 그 안전한 먹거리를 그 생산하는데 우리 친환경 농가들은 굉장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에 자리한 인문예술공간 환희정에서는 단호박을 주제로 한 푸드클래스 준비가 한창입니다. 먼저 제가 요리하기 이전에 그 단호박 재배하시는 농부님하고 먼저 그 재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재료에 대한 거를 제가 음식으로 풀어서 네,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단호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쓸모있고 신선하고 유익하다고 해서 알쓸신유라는 주제로 열린 푸드클래스에 여섯 가족이 사전 신청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으깰 때는 뜨거울 때 으깨고 모든 재료를 섞어주지만 이렇게 경단으로 만들 때는 좀 식혔다가 예, 조금 식혔다가 차갑게 해주시는 게 저게 되고 버무리고 나서 냉장고에 하루 정도 뒀다가 버무리시면은 더 단단하게 잘 돼요. 함께 단호박을 맛있게 요리해 보는데요.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직접 체험해 보고 음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희 아들이 단호박을 안 좋아하는데 오늘 단호박으로 요리를 같이 해서 이런 시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참가하게 됐고요. 아들이랑 같이 단호박 요리하면은 아들도 잘 먹을 것 같고 또 집에서도 다시 요리하는 거, 요리 배운 거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자연과 농부가 함께 만든 건강한 먹을거리 단호박으로 조물조물 경단도 만들고 예쁘게 그릇에 담아보는데요. 단호박 무스, 요거트 경단, 단호박 스프레드까지 눈호강, 입호강이 되는 다양한 단호박 요리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직접 만들었으니 그 맛은 최고겠죠? 야외에서는 제주 로컬푸드와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장터도 열렸습니다. 약초로 가지고 된장을 버무린 것도 갖고 왔고요. 천연비누도 갖고 왔고 김치. 그다음에 여기 텃밭 식물들 갖고 왔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우리 약초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농산물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환경농부 모임인 제주 로컬푸드 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실내에는 특별한 전시회도 열렸는데요. 올바르게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을
마치 정물화 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저희는 제주시 로컬푸드 연구회로서 로컬푸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농산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빛을 받거나 이렇게 전시가 됐을 때 다른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1차 농산물부터 3차까지 가공품을 만들어진 것까지 다 제작이 되어 있고요. 유기농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하시는 이런 팀들도 다 제주도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드시는 분들만 저희 회원이 되실 수 있어서 그런 물건들만 전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장터. 올바른 농보장은 매주 셋째 주 토요일 다시 찾아옵니다.